가장 이름난 랍비가 북쪽 마을을 돌아보기 위하여 두 사람의 랍비를 시찰관으로 보냈다. 두 사람의 랍비는 그 마을에 도착하여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좀 알아볼 것이 있다 고 하자 치안 책임자가 나왔다. 두 랍비는 아니요, 우리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. 이번에는 마을의 수비대장이 나왔다. 그러자 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. 우리가 만나려고 한 사람은 치안 책임자나 수비대장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라는 말이오. 경찰이라 군인은 마을을 파괴할 뿐이고 진정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요. 오늘의 교훈. 전혀 막 경찰이나 군인은 막 어쩔 때 막 사람을 때리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게 막 죽이고 이러잖아요. 근데 선생님은 그냥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경찰이나 군인보다는 선생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하면. 근데 아빠가 생각하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. 네, 알아요. 경찰이나 군인이나 선생님이나 어떤 직업에 따라서 좋아하거나 나빠하면 안 되고 경찰이나 군인들 우리를 지켜주잖아. 네. 그다음 선생님들이 나쁘게 잘못 가르친 선생님들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지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좋거나 싫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. 네. 연수는 뭐가 되고 싶어? 저요? 첫 번째로는 축구선수 되고 싶어요. 두 번째로는 목사님. 세 번째로는 의사. 그래. 화이팅. 화이팅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